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켠 이유는 진짜 제가 찐 다이어트를 한지 지금 한 5일째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차 싶은 거예요. 진짜 이거 완전 찐 다이어트인데 한번 기록을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5일차인데 한번 브이로그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완전 찐 다이어트거든요. 근데 어제는 조금 먹었어요. 왜냐면 찜질 먹어가지고 탄수화물이랑 이렇게 조금 라면이랑 먹었거든요. 물론 운동도 했지만. 그래서 오늘은 완전 아침 지금 공복으로 등산을 갔다가 일간식 같은 걸 조금 먹고 헤딩해볼게요. 진짜 저 체지방 10%대까지 꼭 내려갈 거예요. 화이팅! 아, 그리고 눈바디, 지금 5일차 눈바디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5일차 눈바디고요. 지금 최근에 출장도 엄청 많았고 술도 진짜 많이 먹어가지고 지방이 좀 꼈어요. 아, 근육 증가, 체지방 찐핵 감량이 제 목표입니다. 전체적인 눈바디. 그리고 제가 또 헬스를 끊었거든요. 이제 작정하려고. 오늘 등산도 화이팅! 경사가 이상해. 저기 유성 빌딩 보인다. 대박. 여러분 여기는 진짜 경사가 개쩔다가 또 지금 이렇게 내리막이거든요. 근데 오빠의 말 들어보니까 그게 그냥 아예 반복이 된다 하더라고요. 와, 근데 진짜 개빡세요. 말도 안 돼. 일단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오랜데 3,000 칼로리 소모된다고. 진짜로? 근데 그럴 것 같지 않아? 올라가서 바위 짜잔!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사진 포토존 줄이 거의 성수 핫플이어가지고 줄은 안 서려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있답니다. 와, 수고했다 진짜. 여러분 드디어 하산했습니다. 와, 아니다, 한 3시간 반? 4시간? 이제 지금 내려와가지고 GS 가가지고 탄산 한번 먹으려고요. 5시간 걸렸어. 너무 맛있어요, 단백질. 아깝다. 볶음밥까지, 섹시리. 그리고 오리탕도 있어요. 대박이다. 폭식. 여러분, 저는 오빠야 집에서 좀 쉬다가 일단 집에 바로 왔고요. 진짜 너무 지금 피곤해가지고. 제가 방금 이제 씻기 전에 몸무게를 재봤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아까 마카롱 한 개랑 과자 두 개랑 오리 고기랑 오리탕이랑 볶음밥에다가 밥한 공기에 진짜 그리고 무슨 아샤추에 완전 지금 배부른 상태거든요? 근데 몸무게를 재봤는데 오늘 아침보다 0.3g이 빠졌어요. 얼마나 등산이 빡셌으면. 와, 대박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작한 지 6일차인데 엄청 건강하게 한 1.2kg 뺐습니다. 지금 몸무게는 49.4. 여러분, 발바닥이 진심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폼롤러를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자, 오늘 저녁은 지금 이거 소불고기랑 곤약밥 얹어가지고 그냥 깍두기랑 먹을 거거든요. 완전 건강 일반식 느낌? 근데 이렇게 해도 칼로리도 오늘 안 될 것 같고 단백질도 채워야 되니까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 헬스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요. 든든하게 챙겨 먹겠습니다. 여기다가 저희는 야채를 많이 먹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야채 많이 먹기 운동. 그래서 양배추를 듬뿍 넣어주겠습니다. 이러면 양이 또 많아져가지고 좋거든요.
짜잔. 오늘 저녁 완성. 어머니가 해주신 깍두기로 밑반찬 해가지고 딱 먹어보겠습니다. 와우. 한입 먹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등산하고 난 뒤 다음날 아침 공복 눈바디입니다. 눈바디는 별 다를 게 없지만 몸무게를 재보니까 줄었더라고요. 절대 줄 수밖에 없는 등산이었지만요. 한번 재볼게요. 짜잔. 안녕하세요. 원래 오늘 새벽에 헬스를 가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말은 9시부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간단하게 쉐이크를 먹고 챙겨서 나갈 예정입니다. 한 N개월째 먹고 있는 단백질 쉐이크. 제가 원래 진짜 단백질 쉐이크 유목민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공부하는 건데 공부하는 이유. 제가 너무 계속 맛있게 먹어가지고 제 찐템. 어떻게 이렇게 몇 개월째 안 질릴까요? 신기하다. 헬스장 출석 완료. 다리 좀 펴주고 일단 지금 현기증이 너무 나가지고 단백질 간식부터 한번 먹어주겠습니다. 맛있겠다. 이거 봐, 틈새 소스. 응? 매운 거야? 응. 뭔가 자극이 땡겨서. 근데 70칼로리밖에 안 돼. 개 맵다. 여기 매운 고추가 있어. 뭐야 이거. 짜잔. 지금 1차 점심 먹은 지 한 1시간 반 만에 지금 2차 점심을 먹으려고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이렇게만 보면 김치 같다.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이제 헬스 끝나고 아까 밥 먹고 업무 좀 보다가 이제 촬영이 남았는데요. 이렇게 컨텐츠 촬영 후딱 하고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끝! 오랜만에 술을 좀 먹고 안주는 어묵탕에 뭐더라? 오돌뼈 볶음 먹고요. 그리고 노래방 한 2시간 즐기다가 소화를 좀 시키고 지금 시간은 새벽 5시 반. 새벽 5시 반! 와 근데 지금 진짜 다리 근육통이 역대급 등산대네. 이어가지고 지금 걸어다니는 게 거의 고라니 같은 느낌이거든요. 오늘도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꼬질! 냄새! 이거 앞머리는 뭐야? 쉼표 머리야? 짠, 지금 사무실 와가지고 이제 아침밥을 먹으려고요. 얘는 곤약밥이랑 곤약 불고기밥이랑 닭가슴살입니다. 다 합쳐서 350칼로리밖에 안 돼요. 잘 먹겠습니다. 짠.
점심은 한식 뷔페 왔거든요. 근데 최대한 양심적으로 담아 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샐러드 괜히 많이 들고 오고 예, 반찬 야채 많이 들고 왔습니다. 단백질. 지금 일을 하다가 갑자기 또 너무 허기져가지고 간식 대용으로 쉐이크를 먹겠습니다. 오늘은 물만 섞어봤어요. 짠! 오늘 저녁은 제가 직접 만든 그린 요거트에다가 지금 이거 흑임자 파운드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고소하고 얘에다가 그래놀라 조금 얹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다. 빵순이는 빵을 못 끊죠. 약간 생크림 빵 먹는 것처럼 그린 요거트를 여기다 찍어 먹어볼게요. 이렇게. 대박이다. 진짜 이거 완전 맛있어요. 저는 30초만 돌렸거든요, 냉동 상태에서. 근데 오히려 약간 시원하게 먹으니까 흑임자 아이스 케이크? 이런 거 먹는 것 같아요. 완전 맛있다. 대박.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화에서 봐요. 안녕.